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서요, 경매에서 요 개념 뭐 나누는 말들을 좀 이렇게 했고요.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면, 부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이 아닌 것이죠. 부동산. 자, 대개 이제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 쪽에서는요, 법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물건을 얘기할 때 부동산과 동산 크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크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뭐냐? 민법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개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표현하고요. 동산은 그 외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한자로 이제 풀어놓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서 부동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산은 그 외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부동산 얘기하면서 법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면,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시각이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점에서 볼 수, 다른 관점들도 많아요. 뭐 사회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크게 이제 주목하면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강조하고 해주는 쪽은 이쪽에 관계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경제적인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가치, 값어치, 가격 뭐 이런 것들과 많이 상관이 있는데, 이런 쪽은 제가 좀 등한시할 겁니다. 저는 이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쪽에 좀 궁금하신 분, 이런 분들은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 있죠? 경제 관련된 기사들 이런 거 좀 자주 보시고 많이 보시면 감각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권리 분석도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거 괜찮은 물건이야. 괜찮은 물건.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낙찰 받게 되면 수익도 좀 나올 것 같아. 근데 궁극적으로 남은 문제가 딱 뭡니까? 마지막 남은 문제. 얼마를 써내느냐죠? 얼마를 써내느냐. 얼마를 써내서 낙찰받을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저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게. 어려운 문제. 대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초의 감정가격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초 경매가는 감정가격 100%, 그 다음에 진짜 보통 별일 없으면 20%씩 저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벌써 두 번 유찰되면 최저가가 64%대예요. 감정가 대비 64%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감정평가 나왔어요. 두 번 떨어지면 최저가가 6,400만 원이야. 그럼 6,400만 원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 쓰느냐 얘기지. 얼마를 쓰느냐. 실례로 제가 하는 것 중에, 제가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디 아파트 단지인데 900세대야 아파트가. 그리고 단지내 상가에, 2층짜리 단지내 상가에 점포 하나인데, 요거 낙찰 받으면 중개업소 딱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500세대에 중개업소 하나 정도 들어가면 괜찮게 먹고 사는데, 거기 지금 그 단지내 상가에 중개업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 딱 사가 낙찰 받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현재 액세서리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 분석을 해본 결과,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명도 인도 대상이에요. 인도 대상. 그리고 상가는 대개 보면요, 여러 번 유찰되기 때문에 거의 헐값으로 돼 있는 것 맞죠. 반값 정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낙찰 받는데, 문제는 제 눈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높게 썼어요. 뚜껑은 단독 입찰이에요. 얼마나 창피한지. 안 내도 될 돈을 내고 산 거야 지금. 그죠? 단독 입찰한 겁니다. 단독 입찰. 자, 그래도 뭐 그래도 뭐 두 배 이상은 했죠. 그래서 상가가 워낙 낮은 가격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 얼마 쓸 거냐, 이거는 진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정말 어떤 그 수십 년간 진짜 해온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전수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수받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또 그런 사람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런 건 좀, 감을 좀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건 뭐 교과서적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을 익히신다. 그 감을 익히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틈이 나시면 근처에 지방, 서울로 다 사시잖아요? 서울에 이제 지방법원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의 매일 경매가 열리다시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혹시 이제 회사 같은 데 월차나 이런 거 내거나 아니면 아침에 좀 일찍 출근 안 해도 되면 오후에 출근해도 되면 오전에 가서 구경하는데 돈 내라는 소리 안 하니까 구경하시면서 물건들 들고 내 관심 있는 물건 들고 가가지고 보는 거야. 얼마에 낙찰되는가. 그쵸? 이런 거 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감각이 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쪽으로의 문제는 오직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제 요쪽 파트는 제 전공이 요쪽이기 때문에 저는 요쪽은 조금 등한시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치우쳐서 말씀드리면, 자, 부동산은 법률상 얘기할 때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물건은 이렇게 둘로 나누고요. 토지 및그 정착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학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법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했죠?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물은 그럼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 조심하실 건요.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요. 정착물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토지의 일부. 그러면 토지는 한 개, 두개 이렇게 셀수 있나요? 한 개, 두개 이런 식으로 셀수 있나요? 단위가 있어요? 있어요. 필. 토지는 한 필, 두필 이렇게 셉니다. 한 개, 두 개를 한 필, 두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표면상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물론 이 선은 안 보여요. 어디서 보이느냐? 지적도성에 보입니다. 지적도성에 우리가 이런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폐곡선으로 갇혀 있는 요거를 한 필지다 이렇게 불러요. 요게 이제 한 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단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필지야.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요 표현대로 하자면, 토지 및 정착물 표현대로 하자면 이거 물건이 몇 개인 거예요? 물건이 몇 개여야 돼, 이게? 한 개여야 돼, 한 개. 원칙적으로 하자면. 토지 및그 정착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쵸? 그러면서 건물을 정착물이라고 한다면 토지의 일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니까 독립해서 한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토지는 요거 한 필지잖아. 그래서 한 개고. 거기에 일부니까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건물만, 정착물 중에 건물만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요, 건물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수목, 나무들. 그쵸? 그 다음에 돌담, 공작물, 이런 것들. 옹벽, 이런 것들. 다 토지에 정착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본다고. 하지만 건물은 독립한 물건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건물을 독립한 물건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 어떤 부분에서 서양하고 다르냐면, 서양에,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은 건물을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그래서 걔들 입장에서는 지상권 같은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물을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건물이 내 토지 위에 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타인의 토지에 서 있으려면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권리는 크게 보면 물권 아니면 채권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물권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면 지상권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는 토지 전세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가지게 되면 토지 임차권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침입한 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권 반환 청구권 대상이 돼버립니다. 건물 철거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권 같은 것들은요, 등기부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띄워보거나 건물 등기부를 띄워봤을 때 저런 지상권 설정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된다. 특히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가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토지는 갑거고 건물은 을거야. 만약에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다. 지상권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죠? 문제는 지금 소유자가 지금 달라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독립한 물건을 취급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 거 맞아요. 근데 그 물건이 지금 남의 땅에 있는 거야. 저게 만약에 동산이라고 해봅시다. 동산. 자, 갑이 을 보고 너 왜 내 땅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나가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들고 나가면 되죠. 그렇죠? 들고 나가면 돼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동산에서는. 근데 부동산이잖아. 이걸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런 거 나오죠? 어? 램프의 요정. 응?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궁전을 몇 번씩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 에? 그런 게 아닌 이상 이거는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을은 이 갑의 요구에 대해서 버텨내려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한테 동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얻었다. 그럼 예를 들면 지상권을 얻었다. 이건 말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돼요. 지상권 등기. 그럼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을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등기부를 띄워보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등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가 안 돼 있는데도 을한테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경매 뭐 나름대로 이 강좌를 듣기 전에 나름대로 선행학습을 하신다고 인터넷상에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서 물건들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뭐 특수 물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권 또는 법정 지상권 토지 별도 등기 뭐 요딴 말들 나와 있는 것들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정지상권 문제예요. 법정지상권 문제. 법정지상권 등기부에 나오질 않는데 얘한테 인정이 돼버려. 그러면 토지 낙찰받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얘한테 어쨌든 간에 권리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을 수 있는 권리가. 그럼 내가 이거 낙찰받았어. 여러분 토지만 낙찰받았어요. 토지 소유권자야. 토지 왜 낙찰받았어요? 건물을 짓든 뭘 하든 이용하려고. 소유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유권 속에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러려고 지금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얘가 권리자로서 인정이 돼버리면 나는 적어도 이걸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건의 사용가치가 확 죽어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대신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료 청구나 이런 게 다인데 고가 거 몇 푼 받으려고 지금 이거 낙찰받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우리가 권리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권리 분석 그러면 흔히들 그냥 주택이나 상가 건물만 딱 생각해가지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것만 얘기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가서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했죠? 아파트, 상가 건물. 그렇죠? 그 권리 분석은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저하고 몇 시간만 하고 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돼, 그냥. 딱 보고, 아, 얘 대항력 있다, 없다. 끝. 이렇게 돼요. 사실 그렇게 하면 강의할 것도 없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42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간단한 것들은 그렇게 해결이 되니까 요 과정 끝날 때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표정들 펴세요. 얼굴 표정들 너무 굳어 있어. 그리고 저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건 이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런 권리들과 관계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임차인 분석하는 것만 권리 분석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되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띄어서 보면서 순서를 비교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얘한테 법정지상권이라는 뭐 지금 처음 들어보신 말들이시겠지만 나중에 다 설명됩니다. 그런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들이 얘한테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요건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해보는 게 우리가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부동산에 있어서 법적 의미로 얘기한다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 얘기하는데, 토지에 붙어 있는 건 전부 정착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어떻게 토지의 일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건물만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한다. 건물은요, 자 처음에 토지만 있었어요. 빈 땅이었어요. 빈 땅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럴 때그빈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대지라고 부릅니다. 건축할 수 있는 땅, 대지. 그러면 빈 땅이다 그러면 나대지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건축하기 전에 나대진 상태에서 자,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물건이 두 개죠. 자, 건물이 없다 건물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소유권. 이 소유권의 권리 성격을 뭐라고 부르느냐? 물권이라고 불러요. 물권. 물권이라는 말을 조잡하게 해석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 물건을 지배하고 사용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 물권 이렇게 불러요. 물권. 자, 우리나라 법제화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부동산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권은 공시돼야 된다. 그럼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 빌려줬어. 금전 채권자죠. 대여금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 채권자라는 걸 어디다 써놓을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 흔히 하는 게 뭐야? 차용증 쓰죠. 그쵸? 그 차용증을 써야지 금전 채권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금전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순간 성립하는 거예요.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 돈 빌려주는 순간. 대신 그 차용증 쓰는 건 뭐예요? 그렇죠.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항상 같아야 돼.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간에 막 대화를 하면서 전부 뜻이 맞았다고 하는 것도 돌아서서 발표할 때 보면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 어디서?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외국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부 증거 자료로 남겨야 된다고. 그래서 차용증 쓴다는 얘기예요. 차용증. 매매 계약서 여러분들 하시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죠? 매매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합치는 뭐겠어요? 얼마냐에 얼마냐.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이 얘기란 말이야. 이게 합치되면 매매 계약 성립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는 왜 써?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돌아서면 딴소리 하니까. 좀 전에 분명히 1억에 판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500만 원만 더 줘. 이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서 쓴단 말이에요, 계약서. 자, 그런데 우리가 물권은, 자, 크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여러 수많은 이름의 권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류들. 그런 것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물권 아니면 채권이야, 우리나라에서. 물권 아니면 채권. 그럴 때 채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그냥 생각,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금전 채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빌려준 거 받을 거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많은 채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수많은 채권들 중에 금전 채권이라고 부르는 일부일 뿐이야. 일부. 그러면 원래 채권은 뭐냐?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그러면 채권은 사람을 그러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리냐? 그건 아니에요. 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대개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무슨 청구권 그러면 대개 채권. 방금 돈 빌려준 거 상환기 되면 제가 채무자한테 뭐라고 그러겠어? 돈 내놔 그러겠죠? 그렇죠?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여금 상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소유권 같은 거를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물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럴 때요, 물권은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채권은 공시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물권은 공시해야 된다면 어디에 공시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시해야 되느냐? 물권이 존재한다라는 걸 공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하고 동산이 공시 방법이 달라요. 부동산은 등기부에 공시해요. 동산은. 자, 이 책상 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이 분필 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동산이죠? 이거를 내가 소유권을 가졌다라고 장부 하나 만들어가지고 써놓게 되면 참 종이가 아깝겠죠? 이 동산은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를 전부 부동산처럼 어디다 기록해가지고 공시하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동산은 어디 종이에 기록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 이게 공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는 추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리의 추정. 그래서 내가 이걸 쥐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별 일이 없다 그러면, 아, 저건 저놈 거야, 라고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별 실수 없이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저놈한텐 저거에 대한 소유권이 있구나, 라고 믿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컴퓨터 같은 거는 동산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동산이죠. 그쵸? 그럼 갑이 좋은 컴퓨터가 한대 있어요. 데스크탑. 아주 훌륭해. 성능이 아주 죽여줘요. 근데 을이, 친구가 을이 놀러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컴퓨터가 필요한데, 갑이 게 너무 좋아. 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갑은 또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빌려줬단 말이지. 그걸 들고 집에 갔어요, 을이. 자기가 쓰려고 빌려갔죠? 한 달만 쓰자고 그랬어. 그리고 쓰고 있는데, 을의 집에 병이 놀러 와요. 병이 딱 보더니 컴퓨터가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팔아 그러는 거야. 병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한 거예요? 컴퓨터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요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소유권자라고 믿은 거예요. 소유권자라고 추정하고 믿었어. 점유하고 있는 거를 소유권을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을이 소유권자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좀 가격을 쳐줄 테니까 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을은 판다 안 판다? 팔아야 얘기가 돼. 팔아야. 자, 팔았어. 팔았어요. 자, 을은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물건 판 거예요, 남의 물건 판 거예요? 남의 물건 팔았죠? 갑이 팔으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대리권도 없고요. 아무 권한도 없어요. 팔 권리가 없는데 팔았어. 근데 을은, 아, 병은 얘가 소유권자라고 믿고 샀단 말이지. 그쵸? 그럼 이제 나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요렇게 해서 돈 주고 가져갔어요. 이렇게 쓰고 쭉 가면 시간이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갑이 어느 날 병의 집에 갔더니 자기 컴퓨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이거 을한테 언제 빌려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을이 뭐라 그래요? 아, 병이 뭐라 그래? 돈 주고 샀어. 그쵸? 갑이 깜짝 놀라죠? 판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 컴퓨터는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가져가야 돼요? 왜? 자, 이 부분은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가 정책의 문제예요. 국가가 어느 쪽을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병 쪽을 보호합니다. 병 쪽이 뭐냐면 유통 쪽이에요. 거래계 쪽. 거래계를 보호하는 거야. 진정한 권리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을 보호하지 않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고, 거래 유통망을 보호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책적으로. 이걸 우리가 선의취득이라는, 전문 용어로 하면 선의취득이라고 불러요. 선의취득. 선의라는 말, 우리 법학에서 선의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악의와 선의가 있어요. 제가 저기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처음 1학년 들어가가지고 민법 시간에 이제 선의, 뭐악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덕 시간이나 나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착할 선자, 뜻, 한자도 그대로야. 뭐 착한 뜻? 그거 뭐야?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좀 창피한 얘기지만 나중에 가서 알고 봤더니 선의는 뭘 모른다라는 뜻이고 악의는 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의 취득이니까
뭘 모르고 취득했다 이 뜻이야. 가평은 뭘 모르고 취득한 거예요? 갑의 것이라는 걸 모르고 취득했죠. 그쵸? 그래서 이걸 선의취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유권이 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모르고 취득했어. 이게 선의취득이야. 그럼 선의취득을 인정을 해줘요. 어디서는? 동산 쪽에서는. 동산 쪽에서는. 근데 부동산에서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 우리가 물권은 공시돼야 된다. 부동산은 어디에 공시돼야 된다? 등기부에 공시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도 위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인데, 소유권자가 갑으로 돼 있는데, 을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소에다가 을 앞으로의 이전 등기 신청을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는 매매니 뭐니 이런 이전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고 그럴 일도 없었어. 근데 을이 그 관계된 필요한 서류들, 이전 등기 청구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들까지 다 꾸며가지고 위조해서 이전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등기소는 등기를 해주는 곳이죠. 이 등기소는 사법부, 법원 소속이에요. 등기소가. 근데 중요한 건이 이전 등기가 올바른 건지 안 올바른 건지, 이거를 등기소에 앉아 있는 애들이 등기관이에요.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을이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당사자들 간에 매매를 했으면 실제로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심사할 권한이 등기관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심사는 크게 보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줄 때 등기 신청 들어오면 등기관이 등기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등기한다라는 의미는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슈퍼마켓 같은 데서 외상장부 써보셨어요? 외상장부? 그거 쓰는 거 그게 등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등기란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장부에다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등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관이. 그럼 등기관은 자기가 그냥 어느 날딱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은 심심한데 어디 번지에 있는 토지에다가 저당권이나 한번 등기해 줄까? 그렇게 합니까?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럴 수는 없어요. 등기관은 오로지 수동적이야. 신청 들어오면 그거 보고 장부에다가 그 내용 그대로 적어줘야 돼. 실수하면 안 돼요. 그대로 적어줘야 돼. 그대로. 그대로.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적기 전에 심사할 권한이 있느냐 얘기지, 등기관이. 요 신청이 올바른 신청인지 아닌지.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심사는 크게 보면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적 심사는 말 그대로요. 들어온 서류, 필요한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혹시 서류가 위조 변조된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 심사라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다고 매매계약서가 들어왔어 지금. 그럼 얘들이 진짜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돈은 주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걸 심사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심사하는 게 실질적 심사예요. 실질적 심사. 근데 우리나라 등기관에게는 요쪽 실질적 심사할 권한은 없어요. 책임도 없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책임지지 않아요. 원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요 형식적 심사, 쉽게 얘기하면 서류가 뭐가 빠졌는데 모르고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되면 등기관 책임이야. 그래서 등기관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서류예요. 맨날 외우고 다녀, 애들은 그래서. 무슨 등기 할 때는 어떤 서류가 들어와야 되고 몇 종류의 서류가 들어오게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서류가 위조 변조됐는지까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위조 변조해가지고 등기관을 속여버렸다. 그럼 등기관도 속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관 속았으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신청 내용대로 등기해준단 말이야. 지금 을이 관계 서류를 전부 위조해가지고 신청했어요. 등기관이 속았어, 지금. 속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기록을 해줬어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줬다는 얘기야, 지금.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적이 없는데, 매매계약서 위조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전 등기 신청한 거야.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됐어요. 자, 그럼 등기부상 이거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자, 을이 이제 이걸 기회로 지금 이렇게 해놓고 말게 아니지. 자기가 팔려고 하는 거 이제 이걸 병한테 팔아치웁니다. 병은 등급이 띄워봤겠죠. 등기부에 누구 거로 돼 있어? 을 거로 돼 있죠? 을 거로 공시돼 있어요. 얘도 이제 믿는 거야. 아까 컴퓨터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를 공시라고 그랬죠? 요거를 을이 소유권자라고 병이 믿었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신이라고 그래. 공신. 그래서 선의치등 얘기 나왔죠. 자, 이번에 토지에서 이렇게 되니까 병이 을의 것이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요 공시된 걸 공신했어. 믿었어요. 을이 판다고 그러니까 샀습니다. 매매계약서 실제로 썼어요. 그리고 이전 등기 신청 들어갔어요. 이번엔 관계 서류가 전부 진짜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하면 등기관이 당연히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등기부상은 이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병이 자기 거니까 이제 어떻게? 실력 행사하려고 이제 가봤어요. 가서 이제, 아, 이 땅에다 뭘 할까 막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슬렁슬렁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땅에 함부로 들어와. 갑이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그쵸? 근데 갑이? 그럼 갑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쵸? 서로 간에 너 누구냐? 삿대질하고 있어. 난리 난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이제 딱 마주친 거지. 갑하고 병하고. 자, 거기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멱살잡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쵸?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은 얘들은 이제 소송 갑니다. 소송 가요. 자, 그럴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든 정황이 밝혀지면 갑의 것이 돼야 돼, 병의 것이 돼야 돼, 이거. 갑의 것이 돼야 돼, 병의 것이 돼야 돼. 아까 동산 얘기식으로 하면 병이 취득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동산하고 부동산은 반대로 합니다. 동산은 병이 취득하는 걸 인정해, 선의 취득을 인정해 주는데, 토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앞질러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놈이 바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하면. 그러니까 등기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참 한탄스럽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등기부를 믿을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어쩔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등기가 전부 전산화가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엔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자, 조금 발전한 게 뭐야? 타자 치는 거 정도예요. 아주 초창기엔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 제가 외상장부 얘기했죠. 외상장부는 공책에 떴습니다. 그렇죠? 등기부가 공책이었어요. 노트. 노트는 다 이거 붙어 있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디 집원해가지고 딱 하면 그 등기부가 나오죠. 근데 과거에는 공책으로 있다 보니까 물건 여러 개가 한 노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A라는 물건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 노트에 A가 등기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 여백이 있으면 갑의 이전 등기를 해주고 여백이 없으면 한참 뒤로 넘어가서 필기가 끝난 데 있죠. 필기. 그 뒤에 필기하는 거야. 이게 기록이야. 이게 등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라는 물건에 관계된 등기가 앞에 페이지에도 나오고 쫙 뒤에 페이지에도 나오고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복 등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됩니다. 갑이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럼 없던 게 생겼죠. 그럼 공시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려고 처음 얘기 끄는 거야. 공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다 공시해야 돼?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죠? 등기부에 공시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있다 없다 지금? 없죠? 그럼 등기부터 개설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해요. 보존 등기.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면 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보존 등기 신청했어요. 그럼 옛날식으로 하면 장부에, 자, 건축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예를 들면 50페이지에 딱 적혔어. 이제 보존 등기 더할 필요 없죠? 그러고 또한 1년쯤 지나서 갑이 까먹었어요. 보존 등기 한 거를. 또 가서 신청해요. 보존 등기 신청 또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등기관이 바뀌었어, 지금. 등기관은 보존 등기 신청 들어오면 되게 또 이제 뭐 하면 앞에 걸저 찾아봅니다. 또 혹시 있나 해서. 근데 잘안 찾아지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청한 대로 또 해줘요.
그럼 이게 등기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중복 등기 문제.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앞에 보존 등기했던 거는 A한테 팔아치우고, 뒤에 보존 등기한 건 을한테 팔아치우면, 나중에 이거는 그뒤 사람들 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저 끝에 가면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끼리 니 거냐, 내 거냐 싸우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요. 어쨌든 선의치도 공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하던 거 돌아가 보면, 을하고 병간의 토지에 있어서는 병이 가질 수가 없고, 갑이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갑은 병한테 이마저마 하니까 네가 속은 거야 라고 막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병도. 그럼 갑은 이럴 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청구 소송, 이렇게 됩니다. 소유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 이런 걸 제기해요. 근데 문제는 또 어디서 발생하냐면, 자, 이런 소송이 붙었어, 지금. 갑하고 병하고 누가 소유권자냐? 이 얘기야. 이 얘긴데, 등기부엔 누구 명의로 돼 있다고요? 병으로 돼 있죠. 소송 중인데 병으로 돼 있어. 그러면 병이 K은행을 찾아가가지고 저당권 좀 설정하고 돈좀 빌리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돈좀 빌려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K은행이 담보 가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자기 명의로 돼 있는 토지를 딱 들이댔어. 등기부 보니까 누구 명의로 돼 있어? 병거로 돼 있죠. 실제는 지금 소송 중이죠. 그렇죠? 누구 건지 몰라 지금 사실은. 판결 나와봐야 알아. 우린 지금 정황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누구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판결 나봐야 알아, 결론적으로. 어쨌든 등기부엔 병으로 돼 있어. 병은 돈이 필요해. K은행을 찾아갔어요. K은행에선 담보 가져와. 가져왔네? 병거 맞네. 공시돼 있죠? 공신했어요. 공신했어, 얘들도. 얘 소유권자 맞다.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고, 자,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권리증 같은 거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병은 그거 다 가지고 있죠. 그거 할때 맞게 했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등기관이 또 열심히 저당권 설정 등기 딱 해줬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면 마치 등기관이 바보처럼 보이는데요. 바보 아닙니다. 얘들은 심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병 거다라고 나오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위조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진정한 명의자, 갑을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갑의 거다라고 판결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갑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물건이. 그럼 여기에 저당권 설정한 놈은 뭐가 되냐, 이 얘기죠.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하고 지금 저당권 설정 계약한 거야? 병은 무권리자예요, 이렇게 되면. 권리가 없는 놈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했으니까 그 저당권은 무효 등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준 건 뭐가 돼? 채권은 살아 있어요, 채권은. 돈 빌려준 건 맞잖아. 그쵸? 다만 그게 채권을 보호해주던 담보 물건이 사라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채권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옛날에는 그래서요, 갑 거냐 병 거냐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이런 은행 같은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나올까 봐 예비 등기를 하게 돼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예고 등기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등기부에다가 딱 써놓는 겁니다. 누구든 등기를 부를 다 띄워보니까 등기부에다 뭐라고 써놓냐? 이거 싸우는 중이다. 싸우는 중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려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누구께 될지 모른다. 이걸 써놓는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등기부 딱 띄워봤을 때 예고 등기 딱 나오면 바로 뒤도 안 돌아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 왜? 누구 거가 될지 모르니까. 경매할 때도 마치 권리 분석할 때 등기부 띄워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띄워봤는데 예고 등기가 있어. 그 저기 명언 중에 그거 있습니다. 예고 등기 난 물건은 쳐다도 보지 마라. 해가지고 안 쳐다봐. 그런데 이제 거기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안 쳐다보긴 미안하니까 혹시 그 관계를 알고 어떻게 판결날지 100%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근해도 된다, 뭐 이렇게 써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고등기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몇년 전에 등기법이 바뀌면서 예고등기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고등기 안 해줘요, 이제. 자, 법원에서 아까처럼 갑하고 병하고 싸움이 붙으면, 소송이 들어가면 갑이 신청하거나 병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얘들 싸운다고.
사람들은 달리기 위해서. 근데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고등기 안 나와요. 등기부에 예고등기 같은 거 없어. 그럼 아니 그럼 싸우고 있는 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그 싸움 할 때는 이제는 다 알아. 알아가지고 예고등기 안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가처분 등기 같은 걸 신청을 해요. 처분 이전,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그래가지고 양도는 뭐든 이런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등기를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하고 병하고 싸우고 있는데, 응? 법원에서 예고등기 안 해준 상황에서 병이 등기잖아, 명의자잖아. 병이 이걸 아까 저당권 설정하는 거 말고 남한테 팔아서 봐. 이전 등기 해봐. 그럼 갑은 어떻게 돼요? 병한테 이겨봐야 소용없어요. 다시 넘어간 놈한테 또 붙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해야 돼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그럼 그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등기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이 예고 등기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다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한다. 그래서 예고 등기 안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자, 뭐 깊은 얘기를 여러분들은 아주 여과 없이 잘 받아들이네요. 깊은 얘기를. 예. 예. 신탁자하고 수탁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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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심을 하죠. 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그 명의 신탁 관계가 신탁법상에서 얘기하는 신탁 관계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죠? 그 차명으로 해놓기 위해서 명의 신탁한 거냐, 여기서 달라요. 차명으로 해놓은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 등기가 아닌 신탁이다. 이건 대개 이제 세금 포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명으로 해놓는데, 요렇게 되면 보호를 못 받아요. 취득한 놈이 가져가요. 취득한 사람이 가져가. 병이 가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토지가 많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또 땅을 살려고 그래. 이것도 사면 이것저것 막 추적받고 막 그래, 귀찮아. 그래서 친척 중에 누구를 내세워가지고 당신 명의로 이전 등기 하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차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요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됐어요. 근데 이거는 신탁법에서 장려하는 신탁이 아니야. 신탁법에서 장려하는 신탁은요, 신탁 등기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재산 관리하기가 벅차니까 관리할 수탁자를 뽑아가지고 걔들한테 맡기는 거야.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인정해줘요, 이거는. 수탁자가 전문가고 그러면 걔가 더 잘하지. 그럼 걔 맡기는 게 좋잖아. 이거는 뭐 세금 탈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장려하고 하는데, 이건 신탁법상에, 그래서 신탁 등기를 제대로 하는 거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명의로 해놓긴 뭐 하니까 타인 명의로 하는 거.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매도인한테 처음엔 내가 가서 돈을 줘요. 그리고 내가 사. 그러면서 매도인한테 부탁합니다. 이전 등기 할땐 제3자 명의로 좀 합시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내가 매도인 앞에 안 나타나. 그냥 돈을 줘. 명의로 할 사람한테. 네가 가서 사서 네 앞으로 등기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등기,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흔한 말로 명의 신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런 건데, 이거는 되게 이용하는 거 봐봐요. 세금을 탈루하거나 이런 쪽에 국가도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병이 취득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수탁자가 지 마음대로 넘겨버렸다. 을 수탁자가 병한테 넘겼다. 그러면 병의 취득을 인정을 해줘버려요. 이렇게 되면 누가 여지른다. 누가 물을 먹는 거야? 갑이 물을 먹게 되는. 왜? 세금 안 내려고 네가 하다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당해보라는 얘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또 궁금하세요? 네. 갑으로 가는데요. 신탁법상에 신탁등기 돼 있으면 그 수탁자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등기부에 그 내용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병 입장에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등기부만 띄워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을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는 이런 일이 신탁법상의 등기, 신탁에서는 생길 일이 없어요. 주로 명의신탁이라는 그 관계에서 이제 주로 생기게 되는 문제. 예. 등기부상의 신탁 등기란 말이 나와요. 신탁 취지에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이거는 신탁법상의 등기인지 아닌지. 아, 오늘 등기 강의가 되네.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 뭐, 이렇게 쭉 깊이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제 뒤에 가면 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올 내용들을 미리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하고 좀 섞어가면서 했는 건데, 전체적으로 일단 보시면, 부동산은 물건이다. 동산과 다른 물건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 및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고, 건축물만은 따로 띄어서 다룬다. 그쵸? 자, 건축물은 그래서 처음에 생겼으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보존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갑이 지었어. 자기의 노력과 돈 비용으로. 다 지었어요. 아직 등기부 없죠?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건이 존재하는 순간 소유권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그 다음 문제는 뭐야? 그게 누구 거냐? 이 얘기지. 그쵸? 그러면 건축물은 완공되는 순간, 자, 이 건축물도 뭘 건축물로 보느냐면, 우리가 판례로에서 얘기할 때는 지붕과 기둥과 주벽, 벽이 갖춰져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쳐요. 완성된 하나의 건축물이다.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은 완공되는 순간 누가 비용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한 그자가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요건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도 취득을 인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아니야. 그냥 취득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등기밖에 안 돼, 보존 등기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도 취득하고 등기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완공이 되는 순간 취득한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토지에 정착한 것들 중에 또 대표적인 물건이 될수 있는 게 돈이 될수 있는 게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처럼 보이죠? 나무처럼 보이죠? 나무들. 수목의 집단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임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 나무들. 건물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서 있는 순간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토지 소유권자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취급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무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무는 저기 서 있다 하더라도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토지의 일부예요. 아무 말도 없으면 토지 일부니까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거. 그쵸? 근데 저 만약에 나무의 주인과 토지의 주인이 다르다 그러면 토지 주인은 분명히 공시해놔야 돼요. 공시 방법은 명인 방법과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인 방법 우리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새끼 꼬아가지고 나무들 이렇게 야산에 있는데 거기 쭉 둘레 쳐가지고 표철 붙여놓은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그 까만 글씨로 묵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아니면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영희 철수 사랑 뭐 이런 거 말고 그랬잖아. 누구 거다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요걸 한 그루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몇 그루 사이마다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공시 방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 공시할 수 있는 게 소유권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저당권 공시할 수 있을까요? 그걸 무구로 일일이 채권액이 얼마고 채무자가 누구, 채권자가 누구 언제 다써 그거를. 그래서 대개 그런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할 수 있는 건 소유권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뭐에 대해서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등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무를. 그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등기를 합니다. 대개 임목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쓸데없이 임목 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임목 등기를 하는 이유는 저당 제피려고 임목 등기 하는 겁니다. 담보 제피고 돈 빌리려고. 주로 그럴 때 임목 등기. 그러면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해준다.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했을 때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한다. 나무는. 그럼 그런 거안 하고 있으면 나무는 토지의 일부다. 이게 건물하고 달라요. 건물은 등기나 이런 걸안 하고 있어도 독립한 물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수목이 집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기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지상권, 법정지상권 같은 거 얘기하겠는데 법정지상권 얘기하게 되면 이 건물하고 저 나무하고 관계돼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뒤에 한참 뒤에 나올 얘기고. 자, 어쨌든 이제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좀 맛보기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재산권의 핵심이고 우리가 주로 얘기해야 될 물권과 채권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